과거에는 교회가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자기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훌륭한 음악, 호소력 있는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교회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환영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들은 친구나 이웃을 초대하라고 격려받았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교회에서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교육, 수입, 시간 사용, 인종, 고민, 역사 등이 대체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여기 없는 거죠?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마케팅 예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방송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웹페이지 만들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이벤트를 준비해 나갑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의 센터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 멤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이 교회 행사에 오면 전문가로부터 예수에 대해 듣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선교적 교회는 멤버가 곧 지역사회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멤버들을 훈련시키고 자원을 공급하며 교회와 마케팅 노력에 대해 의심스러워할 사람들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습, 노래, 경건한 것들에 낯선 사람들 속으로 해외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멤버들을 내보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이웃과 학교와 그들의 일터에서 교회의 삶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공감과 진실한 관계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살펴본 선교적 교회입니다.